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다 잘 먹어요. 저도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우와 세상 완전 똑같네. 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한식 좋아요. 한식 좋아요. 우와. 애들이 또 리액션이 좋네. 이렇게 네. 하는데도 이렇게 시키면 또 이렇게 하고 착해서. 박기웅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 11년 내 연기 생활하는 동안 남녀 통틀어 현우 씨가 애교가 제일 많대요. 아 진짜 애교 덩어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말도 남발을 하고. 사랑해. 근데 워낙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그리고. 워낙 기웅 형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자들끼리.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 형 오늘 고생했어 다음에 또 봐 사랑해 이렇게 그냥 보내면은 형도 그래 동생 수고 많았어 조심히 들어가 사랑해. 근데 저랑 같은 또 나인 출연하셨을 때 이진욱 씨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는 문자 많이 보내셨다면서요.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했는데. 엄마 아빠랑 네. 아직까지도 뽀뽀 안 돼요. 네, 네, 저희 아버지 우와.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그 출근. 네. 아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받아오시니까 아빠 출근하는데 그냥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근데 저희 가족이 동현이는 뽀뽀해요? 지금 해요 동현이는. 근데 걔는 중3이니까. 근데 우리 동현이 요즘 이제 조금 사춘기라고 뽀뽀 이런 거 그냥 대기만 해. 옛날에 그래도 막 이렇게 쪽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저랑 또 비슷하게 집 이렇게 같이 사랑해 하는 네. 워낙 근데 몰랐어요. 비슷한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반갑다 야 아, 사랑해요 아 이렇게 나도 사랑한다 그냥 이렇게 좋아요 사랑해 아 좋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나도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아 아니 하면 되지 뭐 도영이요 사랑해 어 그럼 난 너 원래 사랑했어. 아니, 제가 볼 때 둘이 좀 표현을 해야 돼. 이 사람 나보고 해요. 너 어때? MC 보는데. 이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요. 김 여사, 사랑해. 아니, 오늘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좋아. 굉장히 아팠거든요. 네. 너무 아팠는데 젊은 이 기를 받아서 그런지 녹화 좀... 끝날 때 되니까 괜찮으셨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요? 녹화 끝날 때 되니까 아니 아까 녹화 전에 계속 다시 할까요? 예. 누워 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아 괜히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힘을 얻는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 8년 정도를 해오면서요 큰 어려움이나 큰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어요 사실 고난이나 역경까지 이제 큰 이제 아역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역경인지 너무 약간 뻥을 치여서 얘기하는 게 있어 야 뭘 아역하면서 뭘 마셨는데 고난 역경이야 인생에서 그냥 저희들만의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것에서 좀 그런 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영화를 하면서 제가 음원을 하나를 냈어요. 청춘예찬이라는 노래를 하나 냈는데 사실 노래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그래서 노래를 녹음을 하는데 뭐 아니면 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자.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거든요. 저도 형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주어지면은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자. 못하지만. 예. 그래서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메꾸면 되는 거고 광희 씨보다 더 못해요? 아, 저 정도 나 정도지? 전 정말 못해요 광희 씨가 더 못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니 청춘예찬 잠깐 한 소절을 불러봐요 나의 청춘아 나를 위해 노래해다오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더 재미난 거라 그런 게 더 해볼 만해져 앞만 보고 달려가련다 곡이란 개나 주는 거 네 이게 약간 근데 노래가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훨씬 잘하면서 저도 잘해요 하나 둘셋 그대 하얀 망신 눈물이 나 너? 제 것도 아니고 흐름을해서 그런 거 제 것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시나요? 그럼요 이거 끝나고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하는데도 이제 막상 결과가 이제 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영화의 파격이 있겠지만 파장이 있겠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 아니더라도 또 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는 됐구나 또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뭘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겨.